섬세함과 노련함, 노련함과 섬세함의 대결. 제11기 지족선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이민진 8단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김은선 프로의 연승. 이 신사팀의 젊은 피 서무상 8단이 끊어냈습니다. 어제 대결은 이 초반부터 두 기사의 그 기싸움이 엄청 팽팽했었죠. 네, 아무래도 신사팀에서는 서무상 선수를 내보내면서 꼭 연승 저지의 임무를 내렸기 때문에 네. 서무상 선수는 조금 부담이 됐을 텐데요. 그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어제 서무상 8단의 승리로 신사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숙녀팀의 출전 선수가요. 여자 바둑리그에서 일지명으로 활동을 했던 선수라고 하니까요. 긴장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출전하게 될지 먼저 대회 정보 그리고 이어서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하는 제11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프로 연승대항전은 신사팀 12명, 숙녀팀 12명의 선수가 연승대항전 방식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제한시간은 15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신사팀은 7명, 숙녀팀은 10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 김은선 선수의 연승 덕분에 아직 여자 선수들은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신사팀도 아래층에는 또 두터운 그런 실력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서무상 선수가 또 연승의 바람을 내준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죠. 자, 서무상 선수가 2연승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다영 선수예요. 네, 김다영 선수는 여자 바둑의 차세대 선두주자죠.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 조금 생각보다 이른 등판을 했습니다. 네. 지지옥션배와 함께하는 도전 예측의 신 이벤트. 지지옥션배 생방송 중에 010-5938-3831로 예상되는 승리팀과 응원 문구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자, 어제 승리 인터뷰였죠. 이 서무상 8단이 이번 대회 목표가 몇 승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은 선수들 숫자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은연중에 4연승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인터뷰 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네. 어제 김은선 선수의 연승을 저지한 것만으로도 또 제 몫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승부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서무상 8단과 김다영 2단의 대결인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1기 지족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본선 8국입니다. 김다영 2단과 서무상 8단의 대결. 김다영 2단이 맞추게 되었고요. 오늘은 자리 이동이 없습니다. 네. 계시원이 대국 계시 선언을 하면 시작이 됩니다. 자, 서무상 8단이 어제 국후에는 대국을 하면서 좀 긴장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김다영 선수도 만만치 않게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좀 지지옥션배는 익숙한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지옥션배 두 선수 나이를 합했을 때 이렇게 나이가 좀 낮았던 적이 있었나요? 네, 서무상 선수가 일단 신사팀의 막내로 입성을 했죠. 지금 1977년에 출생을 했고요. 지금 올해 만 40세로 네, 자격 조건이 돼서 예선 통과를 했습니다. 김다영 2단은 98년생인데요. 2015년에 입단을 했으니까요. 네, 두 기사의 연배 차이는 21살이 나네요. 자, 그간 대국들에서 이 초반 신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김다영 선수는 일단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흙으로 선호하는 보석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가 워낙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저는 이 승려팀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딱 중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아직 입단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김다영 선수의 그런 잠재력을 다 보여주지 않았죠. 그리고 서무상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사팀의 막내이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초읽기에도 강하고 또 기본 실력도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려팀에서도 강자를 좀 내보낸 것 같습니다. 김은선 5단이 4연승을 거두고 있을 때 서무상 8단을 내보냈다는 것은 사실 김은선 5단을 잡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서무상 선수가 2006년에 KTB의 왕위전 도전자 결정전 진출한 경력도 있습니다. 또 서무상 8단과 함께 선발전을 통해서 뽑힌 선수 중에 이성재 9단 기대가 되거든요. 네, 둘이 동갑내기죠. 그래서 두 명에서 신사팀의 막내 선수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사팀은 항상 이창호 선수가 네,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궁금한데요. 그동안은 최정 선수에게 저번에 승리를 하면서 또 신사팀 우승도 결정 지었었습니다. 네. 어제 인터뷰에서 성성 8단이 이번에 창호 형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기본 실력이나 노련미 면에서는 신사팀이 훌륭한데 또 승려팀은 나이가 어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좀 강해지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승려팀은 이 여자 랭킹 10위권의 기사들이 대부분 참가하게 됐어요. 네. 김다영 선수가 10위권 정도인데요. 그 정도면은 김다영 선수 자신은 조금 아쉬운 랭킹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랭킹이거든요. 김다영 선수가 이번 달 기준으로 여자 랭킹 9위니까요. 네. 얼마나 위에 젠장 기사들이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어느덧 여자 선수들이 50명을 넘어가면서 또 9위라는 그런 순위표가 절대 이제 부끄럽지 않은 아주 좋은 그런 기록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좁은 미니 중국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무상 선수는 기풍이 아주 치열함보다는 조금 정통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성격도 상당히 좀 자상하고 네, 성격이 뭐 온순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면이 있죠. 네. 안 그래도 어제 그 대국이 끝나고요. 인터뷰에서는 다음 대국자로 누가 나오면 좀 힘들 것 같냐고 했을 때 다 어려울 것 같다고는 했는데 네. 정말로 누가 오면은 제일 힘들 것 같냐 그랬더니 어떤 분을 꼽았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냥 듣기로는 그래도 랭킹 1위인 최정 선수인가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김혜민 프로를 꼽더라고요. 아무래도 김혜민 프로와 저와 서무상 선수는 좀 예전에 소소에도 함께 하고 가장 서무상 선수가 그래도 승려팀 중에 잘 아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풍적으로도 자신과 좀 상극이 돼서 힘들 것 같다고 네. 이러던데요. 네, 김혜민 선수가 워낙 잔수가 세다 보니까 서무상 선수가 좀 그걸 알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김다영 선수가 오늘 대국을 아쉽게 패하게 된다면 승려팀에서 다음 주자로 김혜민 선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식을 들었다면 순번이 좀 순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초반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자, 걸치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정말 초반 열수 이후부터는
계속 전투였던 것 같거든요. 네. 사석도 상당히 많았고요. 자, 오늘도 그런 치열한 바둑이 나올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민진 팔단이 김다영 2단과 같이 네. 여자 바둑 리그 활동하셨잖아요. 네, 여수 거북선 팀에서 지금 2년째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김다영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다영 선수는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좀 판을 그르치기보다는 긴장을 많이 하는데도 잘 이기는 네,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긴장감. 네, 맨날 떨린다고 하고 오늘도 잠깐 만났는데 너무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 또 바둑판 앞에 앉으면 좀 침착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엄살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아, 네, 좀 적극적으로 가네요. 이수로는 또 이렇게 그냥 받고 백이 벌리는 이런 형태의 바둑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협공과 또 한 칸 낮은 협공 이런 식의 구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김다영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일종의 정석이죠. 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둬서 상당히 오래된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수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무상 팔단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서 바둑학원을 또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 원주 지역 연구생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후임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시합을 연일을 두게 되면은 서울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서무상 팔단은 어제 이 늦게 대국이 끝나고 나서도 강원도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네, 학원 일이도 바쁘고 또 봐줘야 할 제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수가 나왔네요. 치바다 가는데요. 네, 일단 이 수의 의미는 늘어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흙이 이렇게 끊으면 끊어서 양쪽 중 하나는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흙이 그게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젖혀서 이거는 조금 흙이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데를 젖히고 막을 수만 있다면 또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또 젖힐 때 이런 식으로 먼저 씌워서 물어보는 이런 형태들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흔히 나오는 모양은 아닌데 서무성 선수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치받아 갔습니다. 자, 서무상 선수는 빠르게 두었지만 오히려 김다영 선수 쪽에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김다영 선수도 익숙하게 보던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요. 또 이쪽으로 빠지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흙이 어디를 두더라도 크게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일단 네. 잘 알려진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이제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가족, 프로기사 가족으로 유명한데요. 네. 아버지는 김성래 프로, 언니는 또 김채영 프로 이렇게 3부녀가 프로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또 바둑을 알고 특히나 프로 기사면은 집에서도 바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시합 같은 거는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승부욕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승부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채영 선수, 김다영 선수가 대결을 하면 집에서도 거의 말이 없다고 서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해 또 여자 바둑리그 포스 시즌에서 네. 두 선수가 두 차례나 만났잖아요. 네. 그때 저도 상당히 아쉽게 됐는데 같은 팀으로서 김다영 선수를 응원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언니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김다영 선수가 승부 근성 같은 것이 뒤지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민 끝에 내려섰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서무성 선수는 이렇게 약하게 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죠. 이렇게 다 막히기 때문에 끊는 것은 뒤로 이렇게 회돌이를 당해서 이거는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한 칸을 띄었고요. 여기서 가장 평범하게 둔다면 그냥 받아두는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붙인 이후에는 백은 호구를 두어가는 수순인가요? 뭐 일단 모양상은 일감은 호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늘모로 백을 추궁하는 형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흙도 어느 정도 백을 좀 모양을 무너뜨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서무성 선수는 어느 정도 당하더라도 중앙 쪽 진출이 모양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조금 약점이 있다고 해서 흙이 섣불리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백이 끊어만 준다면 이렇게 뚫어서 이거는 흙이 괜찮은데요. 백이 이쪽으로 쌍립을 서거나 했을 때 네. 흙이 이 세 점에 잡더라도 이것은 바깥이 다 싸발리게 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두 점만 잡아준다면 흙의 의도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를 둘 때 이쪽부터 막아가더라도 맛보기로 좀 곤란한 형태입니다. 흙은 둔다면 일단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붙였습니다. 아, 네. 역시 김다영 선수는 조금 강수로 일관을 합니다. 백이 아무리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흙에 강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잇는 수는 거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을 거면은 애초부터 여기를 뛰지 않았겠죠. 일단은 호구를 치고 그 다음을 좀 바꿔치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바꿔치기라면은? 일단 여기 입구자를 갔을 때 아까 네. 이렇게 되는 것은 흙도 둘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백은 여기를 건너 붙일 수가 있으면 이쪽은 조금 손해지만 선우수 차이는 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든다면 이런 곳을 먼저 좀 추궁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어려운 것이 이렇게 끊었을 때 이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생각할 것이 조금 많네요. 그럼 중앙이 막히게 되네요. 네, 선수로 이제 끊기긴 했는데 백도 이제 워낙 여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둘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뛰던지 이것도 백이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생각할 것이 많은 자리고 젖혔습니다. 더 강수로 나오는데요. 네, 강수인데요. 김다영 선수 이거 끊어버리는 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를 고쳐앉죠. 인상을 쓰면서 자리를 고쳤는데요. 네. 지금 흙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끊거나 이렇게 혹으로 막거나. 당장은 백이 이렇게 하더라도 흙은 이렇게 밑으로 치는 수도 있고요. 당장은 흙이 아주 불안 요소는 없습니다. 정말 한번 끊어보고 싶은 자리긴 한데요. 네. 만약에 서무성 선수가 흙이 이렇게 뒀을 때 어떤 구도를 구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만약 이렇게만 해놓고 호구를 친다면 네. 이 수가 뭐 큰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젖히는 수는 끊어달라는 의도일까요? 네, 끊는 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강수로 늘어본다면 네. 이거는 패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면 패인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흙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그래도 실리가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귀가 크게 들어가네요. 네.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네, 이쪽으로 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면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를 먼저 찝나요? 이렇게 메우고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백이 너무 형태가 안 좋죠.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오늘 두 선수가 네. 저 정말 진심으로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초반에. 네. 뭐죠? 이거는 수순을 좀 더 봐야겠는데요. 네. 때리면. 와. 넘어가겠다라는 뜻인가요? 여기서 혹은 있거나 수를 줄이려면 바로 막거나 두 가지 정도인데. 막아가네요. 네, 여기를 두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일단 이쪽에 큰 사고만 안 나면 백의 형태도 이쪽 끊기는 약점이 워낙 보이기 때문에 네. 내가 둘 수 있다라는 것이 김다영 선수의 의견입니다. 벌써부터 험악해지는데요. 김다영 선수는 원래 이런 진행을 뭐 마다하지 않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서무성 발단은 평소에는 그렇게 또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네. 대국 내용은 굉장히 치열하네요. 오늘 대국 전에 서무성 선수가 아마 호되게 당하겠지 뭐 이렇게 약간 엄살을 부렸는데요. 네. 호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같이 강수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은 일단 여기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패 맛으로 좀 노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하나 이어두는 것이 크다고 보고 일단 이런 데를 늘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흙이 받아준다면 네. 여기는 선수입니다. 흙이 덜컥 끊었다가는 양자충이죠. 네, 이런 거는 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흙이 이쪽을 받으면, 흙이 이어서 받으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흙은 실리로, 백은 두터움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흙이 아까 여기 한 칸 뛰는 수를 안 받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안 받았을 때 또 우변의 대처 방안까지 다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요. 네. 이 진행은 두 선수에게 모두 어려울 것 같네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백이 좀 더 안전하게 둔다면 아예 입구 여기를 이어버리면 흙이 이런 데를 두면 아까와 똑같이 흙은
둘 중에 한 곳에 있겠고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약간의 맛이 있거든요. 좀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쪽은 좀 이어두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흙도 이렇게 잡는 것은 이렇게 막히면 이쪽 두터움이 상당히 달라서 흙도 그쪽 하나는 밀고 싶어요. 초반 정석 형태와는 전혀 다른 진행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기는 민다고 보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또 백은 이런 식으로 싸바르는 형태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흑은 일단은 실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 이제 생각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1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네, 밀어두죠. 네, 두 기사 모두 생전 처음 보는 네,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네. 아니면 혹시 연구가 돼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 점은 승자에게 물어보는 걸로. 네. 그것도 그렇고 두 선수가 이 변화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1단락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창고도 내려가네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쪽을 안 받고 이쪽을 젖히면 이쪽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면 이거는 잘못하면은 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여기를 막을 때 여기도 못 지르고 이어서 다 조여지는 그런 바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다영 선수도 그쪽으로 이었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도 급하고 이쪽도 좀 신경이 쓰인다면 이수로는 있는 것이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수가 일감이긴 했는데 여기가 이어지면 아까 흙이 이쪽 뛰더라도 여기 막혔을 때 여기가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흙을 조금 더 추궁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보통은 이 정도로 천천히 오는 건데 여기 끊기는 형태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네. 상변에도 벌려져 있던 협공했던 돌이 있기 때문에 네. 내점이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가서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흙이 이쪽 오면 백이 축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끊겼을 때 또 이렇게 따라 나가면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예 여기를 선수를 이렇게 하고 이쪽을 당장은 수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킨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로는 흙이 벌었는데 백도 두텁죠? 네, 붙였고.
거고요. 네. 흙이 여기를 이어놓고 끊는 것은 물론 이 끊는 자리가 통렬하긴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맞는 것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은 호구를 칠 거고요. 흙 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흙이 호구를 둔다면은 백에게도 중앙에 손을 돌릴 그런 시간이 생깁니다. 네. 이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으면 그때 꼬부리겠다는 건가요? 그런 걸까요? 네, 살짝 고민을 하게 하는 수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여기 맞기는 좀 싫긴 싫은데요. 여기는 좀 아프긴 아파요. 네. 우변의 벽이 보통 벽이 아니어지는데요. 여기는 물론 통렬하긴 하지만 벽이 그냥 꼬부려 넣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미는 것도 선수라서 아예 타개가 안 되는 자리는 10초. 아니거든요. 하나, 결국 둘, 밀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곳 막히기는 아팠습니다. 네. 그 다음 한 수가 좀 어렵네요. 어디를 둬야 될지. 지키기는 해야겠죠? 네, 아예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수도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요. 흙이 여기를 상대를 안 하고 당장 끊으면 이렇게 버리기에는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거는 통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 치고 막아두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냥 친 걸까요? 아니면 막겠다는 걸까요? 일단 선수는 확실하게는 안 돼요. 약간 맛이 이런 곳이 조금 있긴 있어요. 막으면 30초. 하나, 둘, 뭐 이렇게 젖힐 수도 있고 넷, 다섯, 약간은 여섯. 있는데 당장은 없거든요. 막네요. 이쪽이 자체로 상당히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으면 이 네 점은 절대 버리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이 나온다면 이쪽을 막아뒀기 때문에 이런 데 막는 것도 선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자리 빠지거나 하면 수가 늘기 때문에 흙은 좀 부담이 됩니다. 네, 다섯, 여섯. 고민이네요. 여덟. 이렇다면 백이 득을 좀 봤습니다. 여기 막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끊어가는 싸움이 조금 어렵다고 본 걸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고민인 것이 백이 저 104점이 과연 큰 것인가. 네, 흙이 한 수가 더 왔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초반부터 어려운 변화도를 진행시키는 오늘의 두 선수인데요. 자, 과연 그 이후의 수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섬세함과 노련함의 대결. 제11기 지주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서무상 8단과 김다영 2단의 대국입니다. 자, 우상기 쪽이 아주 어지러워요. 네, 저도 아리까리한데요. 네. 두 기사 모두 큰 실수 없이 일단은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네 점이 이제는 그 전보다는 작아졌다면 이제 큰 곳으로 손을 돌리는 것도 가능해진 거죠. 네, 근데 서무상 선수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네. 이제는 정말 이렇게 모양을 키워서 나중에 끊는다면 이거는 시원하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을 키우는 수, 아니면 이쪽을 뭐 이렇게 깬다든지
아예 이쪽으로 깬다든지 하는 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워낙 갈림길에 놓여 있는 네, 상태네요. 네. 일단 이쪽 모양은 좀 더 지켜봐야 유불리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무상 8단도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착점 속도가 좀 붙겠는데요. 네. 그리고 서무상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좀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 수가 남아 있었네요. 네. 5, 6, 7, 8. 한 칸 더 아래쪽으로 중앙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네. 중앙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모양을 넓히면서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좀 점잖은 수가 나왔고요. 네. 김다영 선수는 이제는 이쪽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쪽 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워낙 이제는 이 우변에 백 세력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손을 안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네. 네, 서무상 선수도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자, 초읽기 상황에서의 이 상대방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죠. 네. 자, 흙이 걸쳐갔으니까 또 백이 받아주는 방향, 방법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쳤을 때 모양이 이쪽에 클 때는요. 뭐 이런 식의 진행은 백이 좀 생각해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세력 쪽으로 흙돌이 가네요. 네, 세력 쪽으로 흙의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일단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이런 수들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더 실리 지향적으로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씌워가는 이런 수단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바둑은 중반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민진 8단께서는 이 우상기 쪽 초반의 형태 네. 흑백을 고르면 어느 쪽을 고르고 싶으신가요? 저는 워낙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네. 좋아하는 기풍이기는 한데 네. 백이라고 생각할 때는 또 흑의 실리가 워낙 확장가가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제 심리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백이 크게 나쁠 것은 없는 느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네. 이야기신 거죠? 되게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렵네요. 아, 네. 붙여서 받아갔어요. 네, 이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입니다. 한동안 대유행을 했죠. 이런 식으로 벌리면 아예 여기까지 다 젖혀 이어서 이제는 뭐 확정가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고요. 네. 흙은 높게 벌리는 것과 낮게 벌리는 것, 또 간혹 이렇게 벌리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는 너무 저로점이라서 그렇죠. 벌려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든지 넷, 삭감한다든지 다섯, 어려운 여섯, 바둑이에요. 7, 8, 9. 네, 높게 벌려갔습니다. 네, 가장 보통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백도 실리가 상당해졌는데요. 네. 이쪽을 내버려 두고 큰 자리를 두는 것은 이쪽 삼삼 진입이 조금 아픕니다. 이렇게 당하는 것은
흙의 형태가 상당히 좋죠. 나중에 이런데 벌렸을 때 뒷맛도 거의 없고요. 30초. 그래서 백은 하나, 거의 들어갈 둘,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아주 특색 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위로 두는 것은 이 3-3 진입의 타이밍이 조금 아프다고 보고 잘 안 두는 수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특이하다는 거죠. 여기 백돌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귀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변과 그 중앙을 키우겠다는 뜻이네요. 네, 3-3 진입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이렇게 아예 빠지고 실리로는 다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에서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또 씌우나요? 그래도 실리는 많이 깨지는데요. 네, 여기 실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긴 합니다. 자, 과연 여기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빈상각으로. 네. 이 수도 간혹 나오는 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밀었을 때 여기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조금 당하게 되고요. 이쪽 뒷맛이 조금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젖히고 호구만 치더라도 좀 폐맛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흙이 이 교환 하나가 득을 봤다라고 평해지는 수단인데요. 서무선 선수는 둘, 그래도 셋. 이제 빈상각으로 막아서 다섯, 버텨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득이라고 보고 네. 큰 자리를 뒀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이제 좀 여자 기사들이 대부분 낙관파들이 많은데 네. 비관파인 것 같아요. 같이 복귀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조금 나쁘다고 보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은 여섯, 일곱, 좀 더 치열한 바둑을 많이 두게 될 가능성은 높겠네요. 네, 아무래도 낙관을 하면 좀 변화가 없는 형태를 자꾸 두게 되니까요. 네. 김다영 선수는 좀 강수로 많이 둡니다. 서무선 선수. 네, 아주 상반된 그런 진행을 보여주는데요. 이쪽 집만 지키겠다 이거죠. 여기만 지키면 집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수의 또 다른 의미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곳에 약간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돌이 오므로 해서 방비가 좀 네, 어느 정도 방비가 됐죠. 여기가 두터우니까요. 서로 갈 길을 가는 건가요? 어렵네요. 계속 중앙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정도는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또 여기. 30초. 이렇게 되면 알파고인데. 가능할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칸보다는 좀 더 나중에 추후에 이런 식으로 흙의 실리를 좀 위협을 하는 그런 수단을 들고 나왔고요. 네. 김다영 선수가 여기서 가장 안전하게 둔다면 이렇게 입구자 같은 형태가 좀 그림 같은 일본 바둑 같은 그런 모양이죠. 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강수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백이 화를 낼 것 같아요. 이쪽으로 늘어서 그 다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붙였고요. 백이 끼우지 않고 늘어준다면 어느 정도 이제 1단락입니다. 이렇게 되고 서로 이제 지키는 모양이 되죠. 네, 백은 또 여기를 지킬 수도 있고
뭐 이쪽 삭감을 가면서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끼우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흙이 뒤로만 받아주면 대이득입니다. 이렇게 받아줄 사람이 아니죠, 김다영 선수는. 끊겠죠? 네, 반드시 끊고. 시간이 없네요. 8, 하나만 하고 받았습니다. 하나 더 놓고 그 다음에 안 두면은 끼우는 거를 그때 보겠다라는 거네요. 김다영 선수는 그냥 호구 쳐서 받아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변 네. 쪽이요. 워낙 이 교환이 좀 악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정도로 만족이다라고 호구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만족이라고 보고 네. 있네요. 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흙이 약간 포인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를 한 칸을 뛰더라도, 아까 애초에요. 이 달린 수로 뛰더라도, 네. 흙이 여기를 붙이면 백이 이렇게 늘어서, 물론 귀는 없지만 상당히 두텁고 이쪽 맛도 나빴는데, 이거는 그래도 여전히 이런 곳이 있긴 있다는 것이 흙의 생각이지만, 예, 백의 생각이지만, 30초. 그래도 흙의 하나, 모양이 상당히 둘, 좋아요. 셋, 넷. 아, 이제 집 형태를 좀 견제해 가네요. 네.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로 두어가야 할지가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해서 이기면 너무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기면. 백집이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뭐 하면은 50집 정도 나겠죠? 네, 하지만 여기가 30초. 딱 하나, 봐도 훨씬 크기 둘, 때문에 네, 바둑이 셋, 이런 식으로는 넷, 안 되겠고요. 다섯. 이제 네, 상대를 좀 괴롭히겠죠? 이 수는 조금 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를 두고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지켰다고 봤을 때, 물론 흙은 이렇게 날일자로 오는 게 30초. 정수겠지만, 하나, 이것도 둘,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뒀을 때 여기 날일자를 달린 거기 때문에 약간 느렸습니다. 바로 끼워보기에는 시간이 좀 네, 부족했을까요? 너무 무리였나 봐요.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 진행이 좀 네. 궁금했었는데요. 욕심이겠죠? 자, 하나 밀어두는 것은 치받아주면 여기를 하나 30초. 젖히는 선수를 하나, 하고 둘, 밀어 셋, 올리겠다라는 넷, 뜻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 여덟, 하변에서 큰 아홉. 수는 없는 거죠? 네, 백은 물론 소정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밀 때. 이렇게 끊어서 잡는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추후에 흙도 이렇게 패를 하는 맛이 있어서 서로 좀 아쉬운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백의 맛이 있는 만큼 흙이 둘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아니면 흙이 여기를 이을 때 이쪽을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가면 아예 젖혀서 복잡한데 백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빈축 느낌이에요. 백이 잡혔죠? 잘안 되네요. 네, 30초. 상당히 어려운 하나, 형태긴 둘, 한데. 셋, 넷. 이 붙이는 수가 가능하다면 네. 백이 이렇게 나와서 잡힐 수는 없고,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대로 가만히 놔둘 확률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하변 한 점을 끊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네요. 네, 바로는 안 끊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하변은 좀 작은 곳인가요? 사실 크기는 크죠. 흙이 이렇게 가해수를 했다고 보면 네. 상당히 두터워졌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죠. 이쪽 폐마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요. 바로 둘 수도 있습니다. 6, 7, 8 네, 아예 이런 식으로 흙을 괴롭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작전이 괜찮아 보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네, 의미가 좀 어렵죠. 일단 여기 붙여서 흙을 끊는 맛을 노리고 있고요.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 끊기는 게 조금 두렵긴 한데 흙도 여기 맛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끊기고 나면 백이 연결하는 수단은 너무 쉽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끊기는 자리는 아니네요. 네.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네, 나왔네요. 우변에 최대한으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백의 형태가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네. 백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뛰어서 아예 같이 깨는 작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여서 끊었네요. 네. 하변에 맛도 있기 때문에 끊어진다면은 흙도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네.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것은 이제는 여기가 끊기면 조금 심각해지죠. 이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네. 폐맛이 있더라도 전체가 걸리는 폐죠. 30초. 그러면 연결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끼워야 되는데 이건 빵따냄을 주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실전처럼 이 방향으로 끼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백이 차단을 할 때 이을 순 없겠죠? 돌려치나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 백이 당장 무언가 못하면 흙이 일단 돌파는 했습니다. 네. 백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 진행을 시켜야 되죠. 자, 이곳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진행이었는데요. 네. 때리는 것까지도 필요 아니고요. 네. 흙이 여기 치는 거는 큰일 납니다. 당장 패 들어가면 여기 패감이 있죠. 그러네요. 또 바꿔치기 형태 나오나요? 그러면은 서무성 선수 생각은 여기서도 패를 들어가나요? 패를 이거 하나는 호구 쳐놔야 돼. 이건 패가 아니거든요. 여기를 두면 일로 쳐서요. 큰일 나죠. 회돌이 축이죠. 이거를 호구 쳐놔도 똑같이 아까처럼 하면은 패가 아니거든요. 회돌이를 당하게 되죠. 네. 그럼 백의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백이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30초. 기분이 드는데요. 둘, 셋, 넷, 이제 다섯, 뒤로 이렇게 호구치는 것은 일곱, 이거는 여덟, 좀 아홉, 상당히 당했죠. 네 번 남았습니다. 다음 수를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네. 이거 지금 안 보이면은 아직 초읽기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수가 있을지. 이런데 끊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축이 흙이 다 유리하기 때문에 30초.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둘, 셋. 네. 안 보이네요. 다섯, 여기가 여섯, 붙이나요? 이거 이런 거 생각나네요. 일단 막아갑니다. 뒀어요. 이어서
만약에 끊으면 그때 끊어가나요? 여기를 끊겠다는 거겠죠. 이거는 그래도 통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흙은 그래도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이런 데로 흙을 치고 둘 때 이렇게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나요? 하변의 네. 사활은 문제가 다섯. 없는 건가요? 약간 맛이 나빠요.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끊고 이으면 받아야 되죠? 이렇게 꼬부리면 안녕 형태가 약간 없습니다. 네. 아, 끊겠다라는 뜻이었네요. 네. 아, 집을 지켜가는 데는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서로 엄청나게 큰 집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흙도 여기서 이쪽으로 밀고 이렇게 삭감하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형사판단만 잘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느 한쪽이 이기면 네. 이건 뭐 너무 편하겠는데요. 네. 지금이 형사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겁났습니다. 예, 움츠렸어요, 일단. 조금 더 삭감을 가겠다라는 거네요. 네, 이제 이쪽은 뭐 거의 다 뒀네요. 여기 귀맛은 약간 있지만 네. 여기가 근데 이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변에 백진영은 상당히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을 견제하려면 또 흙도 이 좌변 쪽에 상당히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흙도 두터움이 굉장히 네. 좋아져서 이렇게 네. 뛰기만 해도 여기가 약간 통집의 의미가 있죠. 일단은 삭감을 갔습니다. 지금 바둑은 흙이 약간 포인트를 올린 상황입니다. 네. 이 수는 뒤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발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뒤로 받으면 집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보더라도 네. 물론 이렇게는 안 해주겠지만 이거는 딱 봐도 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예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팻감은 백이 조금 아껴둔 것이 있거든요. 7, 8 띄어서 뒀습니다. 이 수는 저는 여기 뛰면 흙이 유리하다고 봤거든요. 네. 이렇게 뛰었으면은 유리한 게 맞다면 좀 더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바둑인데 일단 김다영 선수는 강수로 뒀습니다. 이 교환은 흙도 진영에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이제는 완벽히 깔끔하게 집으로 가는 건 없어졌죠. 14번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김다영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수는 여기 뛰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둑이. 워낙 여기가 크긴 한데 네. 백은 여기를 지킨다면 이런 수거든요. 그때 똑같이 크게 집을 지어가면 아무래도 모양의 형태가 여기도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30초 하나 또 살아갔습니다. 백도 계속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이제는 진짜 이쪽을 좀 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네. 크긴 큰데 좀 형세 판단이 또 따라주어야겠죠. 여기도 자체로는 크기는 엄청 큽니다. 흙이 예를 들어서 30초. 똑같이 하나, 쉽게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는 셋, 여기가 넷, 보가였는데 다섯, 다 깨지는 여섯, 면이 있죠. 일곱, 바로 공배가 돼버리네요. 네. 13번 남았습니다. 네, 약간 모양이 조금 움츠려든 모양이기 때문에 서문상 선수가 시간을 하나 더 씁니다. 네.
이런 곳 받아주면은 괜히 상대방의 의도대로 더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수가 오면서 여기 이렇게 막히는 수가 좀 좋아 보여서 네. 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30초. 하나. 자, 뒤로 둘, 받아갈지 좀 더 들어갈지 고민이 되는데요. 7, 8. 네, 들어갑니다. 네. 흙도 들어가나요? 흙도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아쉬운 거지. 이쪽에 나중에 붙이면 100의 약점이 있거든요. 안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만약 늘어만 준다면 이런 데 끼웠을 때 쉽게 이렇게 두더라도 하나, 꼬리가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넷, 이렇게 되죠. 다섯, 이수로 인해서 일곱, 이런 작전들이 여덟. 생기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서로의 진영을 계속 깨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서무상 선수는 조금 모양은 그렇지만 네. 그냥 받아주고 있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또 이것도 안 이어주나요?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안 이어줄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물어봅니다. 중앙 한 칸 한 칸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김다영 2단과 서무상 8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